이번 주에 마감 60분에서는 특집으로 하반기 5대 유망 업종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내일 휴일인 관계로 오늘 자동차와 조선해운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고요. 자동차 관련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교보증권의 김동화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뭐 자동차주 조금 낙폭이 큰 편인데 뭐 다른 악재에 있어서 이렇게 뭐 빠지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뭐 시장 전반적인 영향 같고요. 특히 뭐 악재보다는 뭐 시장 영향 같습니다. 하반기 지금 자동차주는 여건이 조금씩 좋아지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엔저도 주춤거리고 또 주말 특근 거부도 지금 어느 정도 해결 국면인 것 같고 하반기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기대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예, 하반기 자동차 업황 좀 개선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현대기아차 글로벌 판매가 하반기 양호한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외 공장 판매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공장의 경우 주말 특근이 재개되면서 좀 물량이 좀 확보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업황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엔화 약세 우려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는 미국 경제 회복에 따른 달러 강세 지속과 엔화의 단기 상승 부담을 고려할 때 일 가격 평균 지표인 원엔 환율의 하락세가 진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적 모멘텀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1분기 저점으로 좀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경우 지난해 기저효과 또 기존 전망 대비 약한 원화 흐름, 브라질 공장 정상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같은 날 자동차주 조정받는데 오늘 같은 날 좀 주식 사서 물론 좀 분할해서 사는 게 낫겠지만 사서 계속 좀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전략상으로? 전략성으로 예 지금은 좀 비중 확대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좀 시장 흐름 자체가 좀 약간 불확실하기 때문에 방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분할해서 저가 매수를 노리는 것이 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뿐만 아니고 최근에 타이어 주에 대해서 부품 주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타이어 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예. 타이어 주는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도 뭐 타이어 주도 양호한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 세 가지 정도로는 이유를 보면. 첫째로 이제 글로벌 타이어 수요 회복 기대가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최근 국내 업체들의 강점을 지닌 중국 지역의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 자체가 좀 기대되고 있어서 하반기 실적 개선세가 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 측면에서는 자동차주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자동차주 상승 시에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와 타이어 뭐 같이 가는 관계라고 봐도 뭐 틀림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종목인데 자동차나 타이어 중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하반기 뭐 자동차주 탑픽은 뭐 현대차로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는 첫 번째 중국 판매 호조가 예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브라질 공장 정상화, 세 번째로는 터키 공장 가동 등으로 양적 성장이 지속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4분기 제네시스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LF 소나타로 이어지는 신차 사이클 돌의 기대감이 있고요. 타이어주 같은 경우 탑픽은 한국 타이어입니다. 뭐 그 주가 6만 원이고요. 강점을 지닌 중국 지역 수요 회복 기대와 글로벌 점유율 상승 및 이익 안정성을 감안할 때 글로벌 피어 대비 좀 저평가 매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주는 앞으로 좀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 여건은 좋아졌는데 확인 과정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 보면은 자동차주 올라오니까 그 부품주는 더 크게 올라오는 이런 현상도 나타났었는데 이건 뭐 가정이지만 자동차주가 앞으로 좀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은 부품주의 탄력이 강하게 더 나타난 현상, 이런 현상도 앞으로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부품주는 이제 지난 상반기 동안은 좀 자동차주 대비해서 좀 탄력 있게 최근 흐름이 있었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그 좀 탄력 있는 상대적 강세보다는 같이 동행하는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 증가율 자체가 좀 하반기로 갈수록 부품주보다는 자동차주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상대적 강세보다는 동행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자동차주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 여러 가지가 뭐 필요한 건 맞지만 밸류에이션상 절대적으로 매력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일단 뭐 자동차가 올라야지 시장도 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본격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김동화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조선과 운송도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선주 얘기부터 해볼게요. 조선주 요새 잘 나갑니다. 뭐 조선주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2013년 진입하면서부터 지속적인 수주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단기 상승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수주 잔량이 좀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개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일단 좀 장기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개선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도 한 단계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조선주 상승 근거로 여러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게 벌크선, 뭐 중고선 가격 올라가고 그러니까 신조선가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그렇다면 대형선 이런 것도 좀 가격이 좀 올라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신조선가가 오르는 그 순서는 이제 중고선가가 오르고 나서 뒤따라서 오르게 되는데 최근에 신조선 지수가 1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아직까지 신조선가 상승에 그 합류하지 않은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중고선가 상승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다른 선종들의 선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점은 저희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기대를 해봐도 좀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해운주라든지 이런 조선주, 해운주는 같이 움직이는데 요새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운송업종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운송업체들 같은 경우는 업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하반기 자금 조달 관련해서 이슈가 한 번 더 불거질 가능성이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운송업체라고 할 수 있는 뭐 한진해운, 현대상선, 대한항공, 뭐 SK스팬오션 이런 업체들이 한진해운을 제외하고는 하반기에 다들 사채 만기 시점이 한 번씩은 도래하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 뉴스가 나가게 될 경우에는 별로 주가 움직임은 좋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전략상으로 볼 때 또 운송보다는 좀 조선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조선과 운송, 매매 전략 좀 세워주세요.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비중을 조금 확대하실 거를 저희는 권고를 해드리고 있고요. 발주량 증가가 이어지고 이제 선가가 반등하는 회복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감안을 하면 지금 정도 시기에 좀 비중을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송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더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공격적인 비중 확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제 종목인데요. 뭐 말씀하신 지금 그 내용으로 살펴보면은 조선주 쪽에 관심 종목이 있을 것 같고 운송 종목은 관심 종목 제시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일단 뭐 종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 최선호주는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상장업체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 상황이고 상선 회복 중심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수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는 주가 상승 여력이 가장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6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조선과 운송까지 종합해서 들어봤는데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조선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도 좋다. 운송 아직은 조금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 현대중공업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엄경화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